예로부터 도리어라 불리웠던 구조업 상도리. 제주 동부 지역에 위치한 중산간 마을로 일주도로에 접한 까닭 때문인지 4.3 당시 소개령이 내려지지 않았던 마을이다. 현재 제주도의회 신고 피해자 수 34명. 무장대에 의한 피해보다 경찰에 의한 피해가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 까닭은 이 마을에 3명의 입산자가 있었기 때문. 입산자의 경찰 가족 학살, 뒤따른 경찰의 입산자 가족에 대한 학살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기 때문이다. 4.3 당시 5개의 자연마을에 150여 가구가 살았던 상도리. 다른 마을과 마찬가지로 조, 보리, 콩농사를 지었던 순박한 마을로 집집마다 소나 말을 기를 정도로 축산업이 성했던 마을이었다. 씨는 뭐 추구마를 갖고 있어서 뭐 순수한 농업에 의존해서 사는 부락이죠. 저희 부락은. 그래서 참 그 토질이라든가 그런 게 좀 나빠서 농작물도 잘 안 되고 좀 소득성이 높지 못하니까 그 못 사는 사람들은 좀 객지로 나가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또는 아니면 공무원 등으로 나가서 활동하면서 그 이어 나왔고 그 나머지는 전부 순수한 농사를 지면서 저 어렵게 산 부락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부락의 구성은 동동네, 섣동네, 그리고 셋질목동네, 안모살동네, 알동네, 대체적으로 5개 동으로서의 자연부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호수는 알동네 쪽으로 좀 많고, 그리고 그 당초에는 이제 참 여기 우리 부락은 정씨하고 부씨가 그 뭐 많이 산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 얘기했었습니다만 이제는 뭐 정씨나 부씨들 전부 떠나고 이제 그 골고루 삽니다. 뭐 각성. 해방의 기쁨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아지면서 상도리에도 입산자가 하나 둘 생겼다. 하지만 이렇다 할 큰 사건 없이 마을은 평화로웠다. 4.3이 발생하고 나서 산사람에 의한 간헐적인 습격에 이은 48년 음력 4월 18일 첫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무장대가 경찰 가족을 습격하고 학살한 것이다. 이날 경찰 강대휴의 부모는 물론 집에서 일을 돕던 당시 17살 김동희 등 3명이 끔찍하게 희생됐다. 아무도 모르게 무장대에 의해 자행돼진 강대휴 가족의 학살은 한마디로 주민들에게 충격이었다. 그날은 뭐 무슨 밤중에 소요 사태가 있었거나 시끄러진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 갑자기 이제 한 뭐 해가 올라와서죠. 밝아지는 연후에 그게 이제 그렇게 저 피습당해 가지고 죽어 있는 것을 목격했 분이 이제 아 저 뭐 했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그 동네에 알려져 가지고 그 알려진 사실인데 이제 그 거기도 역시 알동네죠. 그분이 살던 곳이 이제 그 집은 뭐 그 자리는 집자리가 없어졌습니다만은 두 할아버지 할머니 두 노인네하고 그 저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머슴이죠. 그 당시 지금 말하자면 뭐 소 그 보러 그 내보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데려왔네니까 그래서 이제 뭐 밤 몇 시에 왔다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아침 그 집 제일 맨 앞에 그 할머니 지금 그 할머니 이제 돌아가시고 그 할머니도 돌아가시겠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아침에 그
대신에 왜 그 뭐 들어볼 일이 있어서 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가서 보니까 할아버지는 방에선가 하고 할머니는 그대로 마을에서 그리고 그 살던 애는 그 옛날은 안팀문이라고 해서 뒷문이 그 뒤로 나가는 대문짝 그 저 뭐야 문턱구에서 이제 엎드려 가지고 그 뭐 창칼에 맞아가지고 낭자한 채로 그냥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그 큰일 났다고 해서 그 동네에 알림으로 인해서 그 알려진 사건인데 상황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건 모르죠. 갑자기 와서 해버리니까. 근데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이제 뭐냐면 이 조용하게 그날을 지냈으니까 무슨 뭐 습격 들었다고 해가지고 뭐 이제 방화를 하거나 뭐 한 거야 살짝이 와가지고 그냥 간 겁니다. 그냥 목적은 아마도 그 대유 씨가 당시 경찰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경찰 가족이라는 그런 뭐에서 이제 그 해가지고 해치고 간 걸로 저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이외에 그 원한을 입거나 뭐 할 만한 그 아무게 없는 분들이죠. 지금 말하자면 농촌에서 순수히 살아가지고 남한테 그래 원한을 지는 일을 갖다가 힘든 분들도 아니고. 이 무렵 경찰 강대휴의 동생도 학교에서 귀가하다 함덕지경에서 누군가에 의해 희생되는 변을 당했다. 무장대에 의한 경찰 강대휴 가족의 습격과 학살은 또 다른 희생을 불렀다. 무장대 습격에 반발한 경찰이 상도리 입산자 가족을 주시하기 시작했고 기어코 경찰 가족 습격 사건 발생 일주일 후인 음력 4월 25일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동생 오달룡이 입산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의 형이 희생된 것이다. 입산자 가족에 대한 경찰의 보복이 감행된 것이다. 그 우리 그때 당시 그 주소가 상도리 530번지인데 어느 저 산에서 와서 태웠는지 경찰에서 태웠는지 몰라도 불을 태워버린 거라 마신. 그래서 이제 불 타버리니까 그 다 예, 불 탄 후에 아버지가 거기 아마 그 돌아보래 갔던 말이라 마신. 견디 그때 강대유 씨 그 경찰관 이 성산포에 근무하던 분 그 외 몇 명인지는 모르고 다만 와서 이제 잡아갔더니 마신 형이 죽게 된 갑자기. 잡아간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동생이 저 그 입산자이나 그 뭐 무장대나 거기 가입했다는 그 이유는 그겁죠. 해산 날은 음력 4월 24일이나 25일 날 돌아간 걸로 봐야죠. 24일 날 제가 모시고 있으나. 그래서 그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신 걸로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기억을 돌이켜 보면 아버지가 막 그 총도 어깨 맞고 먼 걸 또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모셔왔던 그 기억이 남아있고 이제 그 세화에 무슨 진료소가 무슨 병원이 있어서 맞음. 그 어린 때 그 이제를 생각해보면은 걘 병원에도 두어 번 가온 생각이 오고 그래서 그 총으로 맞춰불고 이 팔도 다 꺾어져 불고 다리도 꺾어져 불고 마시 경에서 죽은 거라 마시 걔는 치료 받으러 가졌네 해도 치료도 이제 가지 못하게 하고 상도리에는 산사람들에 의한 피해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5월 10일 무장대에 대대적인 습격이 있었다. 이장집이 불타는 등 재산 피해가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 피해는 예상 외로 컸다. 저희 집도 궁비에 의해서 그 5월 10날 그러니까 그 평대리의 면사무소 자리가 평대리 원이 있었습니다만 그날 평대리 면사무소도 이제 그 저희 집 타는 날 면사무소도 같이 타고 그랬는데 뭐 그날은 저희도 뭣도 모르고 아버님이 이장으로 다니실 때니까 아 저기
할아버지네 집 할머니한테 가서 저 할머니하고 같이 자거라. 그 아버지는 좀 기미를 이상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 집 불탈 때 타기 전날 이제 송당 이장이 아마 내외관이 아마 희생당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 피습당해가지고 공비로부터 피습당해서. 근데 그러한 분이 그 뭐 있어가지고 저희들 피신 시켜놓고는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날 저녁 와가지고서 이제 그 저희 집 불타고 그 당시만 해도 그날 저녁만 해도 공비들 불태워놓고서 그 멀리 좀 올라간 것 같으니까 그 대유시 아까 말씀한 대유시 부친이 그 성질이 굉장히 자그만하시더라 강단하시고 그런 분이어서 아 그 저 이 장래 저 집 타니까 나와서 불 끄라 하면서 뭐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그 해가지고 독려하면서 이제 그 불 끄고 하여튼 그날은 뭐 대단했습니다. 그 저희 할머니 바로 길가인데 셋째 길가 집인데 뭐 밤중에 그냥 총소리가 나고 뭐 해가지고 바로 그 저쪽 길가에서 그냥 총을 쏘아야 되는데 뭐 엄청나게 쏘았어요. 그지만 마침 다행스럽게도 그날은 이제 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우리 불화에게 그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날 뭐 한 집 와가지고 한데 저기는 밖거리는 저게 초가집이었고 이거는 기아집이었는데 뭐 기아집은 이제 안으로 그냥 그 뭐에서 불이 돌 뿐이고 저쪽에는 이제 그 뭐에서 전소되어 버려가지고 내려 폭삭 내려앉아 버리고 그러면서 했는데 뭐 그 당시 뭐 몇 명이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청 많이 왔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그래도 그때 그 청년 그때 젊으신 분들이 밤에 그 저 야경을 하고 뭐 하면서 해가지고서 뭐 대적은 못했지만은 숨어서 이제 그 뭐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보니까 그 엄청 많이 와가지고 한데 총소리가 뭐 총을 쏘아야 되는데 무지 엄청 쏘더라고요. 그 뭐 방 안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한참. 48년 5월 10일 무장대에 의한 이장집 습격 이후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도 역시 입산자 가족에 대한 경찰의 보복이었다. 입산자 오달룡의 집이 경찰에 의해 불태워졌고 마찬가지로 오달룡의 부친 오종현이 희생된 것이다. 당시 3살이었던 오일헌은 그 처참한 잿더미 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서 그 불 타버리니까 어디 하여튼 할아버지네 따로 우리 따로 이제 어디 은신처를 마련했을 거 아니고 어디 숨어가지고 근데 할아버지는 부채편에 이제 죽여버린 거 없죠. 우리 어머니나 우리들은 이제 또 안 잡히니까 산 거고 우리 누님 우리 큰 누님은 성산이 이겨니까 외가에 가버리고 우리 두 번째 누님은 저희 이제 큰 고모네 집이 평대는 뒤간에 거기서 살고 마시. 그냥 재피면 죽은 거 없죠. 재피면 가족이라고 해서. 그럼 저 돌아가신 날짜 지산 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5월 15일 마시. 오달룡 가족의 희생 이후 약 4개월간 마을은 한동안 잠잠했다. 하지만 48년 음력 9월 토벌대에 의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18부로 남의 집 말태우리였던 고한교가 목장에서 산사람으로 오인돼 토벌대에게 잡혀간 후 성산포지서에서 처형된 것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그분은 가난해 참 부모들도 없고 해서 그 하도리 오수봉이네 집이라고 상도 살다네 그 몰태우리자라고 머세미로 돌아갔거든 돌아가네 하니 거기 오수봉이네 집에 머리만 헌디라 머리만 헌디니까 그걸 주야를 불구하고 말이 그저 밥 먹으면 들어 뭘 조르면 쫓아다니려니 일러불면 옛날은 해방하니까 여매 가덥지 않으니 몰강 보고 몰강 처지려니 했나더니 들어 댕기다니 이제 그 뭐 그 토벌된 게는 그 군인들
우리 걸렸단 말이야. 걸리기 심하다 근데 상산 부서 죽여버렸다 그러는데. 아니. 그때 그분 연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세? 예. 연세 한 열한 일구 여덟 대일까? 경비실까라 그래서. 토벌댁은 무장댁은 마을 사람들에겐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오름에 봉화불이 켜지거나 마을에 경찰이 들이닥치면 마을 사람들은 무조건 살아남기 위해 뛰었다. 우는 아이를 틀어막으며 숨죽여야 했던 53년 전 그때의 공포와 무서움을 올해 73 정인순 할머니는 긴 한숨과 함께 털어놓았다. 돌이키고 싶지 않은 끔찍한 기억이었다. 저 영팔이면 어두워 가면은 이거 못 숨는 거라 마시 우리가 막 모성하면 저 도랑실로리 바리면은 벌렁벌렁 방아뿌리 바리지면 하 여기 오늘은 어디를 식격을 들 건고 형 막 걱정을 합주게 걱정을 하여 그네 하면 그날은 대하면 그냥 이 아기가 해누나 울어가면 막 그냥 그걸 꼴레불에 그냥 거멍은 꼴레불에 아기를 거멍은 꼴레불에 싸자그네 그냥 막 고부레댕이 십주게 고부레댕이 형 막 그 울지 못하게 그냥 아이 그냥 아구리 다 막아불 막 고부레댕이고 형 너만한 디날라척은 보면은 서와리를 들었던 종다리를 들었던 양 알아진디 헌 삼불하게 아 오늘은 어디 드러났다 요 상도 아니면은 서와리 드러났다 종다리 드러났다 하도 드러났다 또 겅업디다 이 방에 뿌리 이 비추면은 경험은 한 1년 동안은 경해 붙겄수다 우리.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다. 하루도 편하게 잠을 들지 못했던 상도 사람들은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기 시작했다. 세화로부터 시작해 하도까지 성을 쌓았고 골목골목마다 초소가 배치됐다. 주민들은 대창과 철창으로 무장한 채 마을을 지켰다. 일단 도친이 성을 쌓죠, 성 빙하게. 돌담으로 성 쌓아서 수막을 돌아가면 했죠. 매일 저녁 밤낮을 물은 하고 성이 저 서화경으로 해연해 상도 하도경까지 쌓고 하도선 다시 저 종달경까지 그 하도만 둘러서 이제 저렇게 해가고 성을 쌓죠. 참 말이 장성을 만들어 놓았죠. 그 저렇게 해서 골목골목마다 다 막지게 해서 그 밤낮을 물 없으고 그 뭐 대차인가 철총가 요새 무슨 당근 캐는 거 뭐냐 피창 닮은가 해야 되네 그 막뱅이 해야 되네 그 몽둥이 꽂아 그네 그걸 내가 싸면 뭐 그게 소관신가라 뭐 그걸 무게라도 내가 형식이지요 형식. 48년 음력 10월에 접어들어도 인명 피해는 계속됐다. 남편이 입산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들이닥친 토벌대에게 오달존의 처와 9살 된 아들과 7살 된 어린 딸이 성산포 지서에 연행된 후 총살된 것도 이 즈음이다. 우리 그 작은 어머니가 이제 그 성산 지서에서 이제 연행이 됐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사촌 그 당시 재은이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 그 서울의 사촌도 한테 연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그 밑에 이제 정자는 그 당시 할머니하고 이제 한테 가서 죽자 있는가 생각이. 애기 또 있었는데 그 애기는 분명히 이제 할머니가 이제 업고 가서 죽었었고요. 그 당시 동생들은 몇 살이었어요? 예, 그 당시 좀 나보다 한 다섯 살 밑이니까. 7살. 예, 일곱 여덟 살 정도.
48년 음력 10월 입산자 오달존의 처와 자식이 희생된 지 한 달 만인 음력 11월 5일 또 다른 보복 학살이 이어졌다. 마찬가지로 오달존의 친척인 오맹은의 가족 6명이 몰살된 사건이 발생했다. 입산자 가족 색출이라는 미명 아래 마구잡이로 집에 들이닥친 토벌대에게 오맹은의 가족 6명이 모두 처참하게 희생됐다.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 그 일기가 말입니다. 예. 일기가 이 저 11월 6일 날이죠. 일기가 그날 이 오대에 가니까 막 비가 와서 마치 이 비가 와가지고 오전에 그 오전은 날에 쾌청했다가 오후 되니까 그 비가 오니까 그 옛날에는 그 저 조 같은 것을 그때까지도 다 그 저 장만을 못 해가지고 집이 세거리 있었는데 그 집 밖거리에 그 창고 같은 데서 그걸 그날 그 저 가공을 하려고 그 저 마당지를 넣어진 걸 네 개 다 내놓고 우리 아버지는 그때 그 우리 집에 박갈소를 일러버렸습니다. 그 저 원래 맨놔두니까 그냥 박갈새 밤이 없어져가지고 그 첫당 버천 그거를 지서에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지서에서는 그건 나가 그 후에 안 사실인데 지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너희 팔촌에게 그걸 제공하고 이젠 저 일러버렸다 그러느냐. 그래서 그 우리 아버지를 그 지서에서 구속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한 며칠 구속이 돼가지고 풀려 나와서 그때 3일째인가 된 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방 안에 이 감기로 해서 누워 있었는데 이제 그 밖에서는 막 그때 남 그 저 이 우거진 남들 막 자르고 막 뭘 해놓으니까 거기서 막 하고 그 우리 이웃집에가 이제 상도리의 정집인데 동력집 천역집 해가지고 아주 옛날 집이었었어요. 걔는 거기서 그 남을 바로 이웃집에서 그 나물 자르고 막 총소리가 팡팡팡팡 나고 해도 우리 집에 들어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안 했죠. 그때 뭐 들어올 줄 알았으면 뭐 다 도망가 버렸으면 다 살아났는데 그 시간만 피해 버렸으면. 근데 그 저 이 우영의 그 뭐 이 저 저질 그 뗄감들 그 했던 거 그거 다 못 두고 해낸 이런 모퉁이로 영 와서 그 마당에 그 아까 내놓은 그 조들 그거를 담아 놓으려고 이 모퉁이로 해서 영 마당으로 나오는데 나가 제일 마지막에 사고 그다음 할아버지가 맨 먼저, 그다음 어머니, 동생들 그 뒤 따르고 나가 제일 마지막에 샀는데 오는 이런 그 모퉁이란 게 이 사람이 한 사람 7, 8 정도의 모퉁인데 그걸로 영 오면은 마당이라. 그 마당에 영 나오는 찰나에 우리 동생 둘까지 나오고 나가 마당에 한 발 딱 내놓으려는 찰나에 이 순경들이 그냥 막 들어온단 말이야. 그때 아홉 살 때 그거 난 겁이 난 그냥 마당으로 안 나오고 난 뒤로 빠고요. 걔는 그 이 다무에 축담의 영의제는 거기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때 뭐라고 들어와서 그 저 마당엔 그 저 막 조치 깔아내냐. 조치분 그 사람이 영 다닐 때 막 부시락 부시락 하는 소리가 많이 나죠. 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뭐라는 말을 하던데 그때까지도 나가 그때 마당으로 태어났으면 나까지 다 죽어버렸는데 거기 그대로 그 가만히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또 나가는 소리 같은 소리가 나. 그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갔냐 그 말은 나 이제 분명히 이제 생생히 기억이 되는데 우리 아버지 이름을 말하면서 어디 갔냐 그러니까 방에 있다 그러니까 그 문을 열라 그런 것 같은 것이 그냥 문 열은 뭐래 말은 뭔 말을 했는지 모르고 그분이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니 밖으로 나가면서 그냥 밖으로 나간 또 한 2, 3분 내에 또 들어오는 소리가 또 들려마시 그 조치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그래가지고 난 거기 그때까지도 가만히 거기 서 있었는데 들어와서 이 실탄 장전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때 내가 도망을 이 모퉁이로 영 오면은 거기 저 정지에 다니는 그 모퉁이로 그 정지를 다녀놨어. 그 정지 문이 옛날 문 영 밀고 당기고 하는 문인데 그 문 틈이 이 귀때기 영 틈이 나잖아 문 영 하면 그 뒤 들어갔어. 그 뒤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그
전부 살해하고 전부 총으로 쏴 죽이고 이놈들이 또 나가면서 나가서 그 우리 그 나간 올레가 영 그 밑으로 영 내려오는데요 보면 나가 글로 도망가면 그 동산 노에 가서 그 길에 사람 다니는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거기 그 촐로리 그 우리 집에 그 저 축산을 좀 크게 해놨는 거네 이러면 촐로를 크게 두 개 누르는데 거기에서 이래 숨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밑으로 내려 사람이 상당히 많은 숫자라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마당으로 또 와서 말이죠. 그 모퉁이로 그대로 또 내려와 보니까 에 그 우리 아버지 할머니 동생 둘은 다 마당에서 먹고 아버지는 그 또 그 저 방에서 그렇게 하고 집 세 거리는 전부 불이 붙고 그런데 그때 그 우리 아까 나 신고를 안 했던 애가 그 마루에서 울고 있으니까 그놈 그 애만 간 들치고 아 그 저 업어가지고 또 그 부엌으로 또 도망 나와가지고 그 동산으로 올라오면 오맹은 가족이 처참히 희생되던 같은 날인 48년 음력 11월 5일 입산자 오달존의 아버지 당시 35살 오달서와 조카인 17살 오동훈이 꽃다운 나이에 희생됐다. 어느 부락도 마찬가지인데 상도 부락에 그 당시에 나무를 이 그 주위에 나무가 많으니까 그 나무를 막 잘라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이제 해서 우리 그 나무를 여기로 옮기는데 이제 경찰이 이제 와가지고 그냥 길에서 그대로 쏘아 죽였다고 말을 들었어요. 이제 제가 뭐 좀 어려서 잘 모르지만 우리 그 저 작은 아버지가 이제 산에 올라갔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 형님이 또 그 원래 요 길이 원래 그 세화원 길인데 그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경찰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총으로 쏴 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16살쯤 되어야 했는가 생각입니다. 오동훈이요. 입산 가족의 희생은 계속됐다. 1948년 음력 11월 5일 오맹은 오창은 가족이 희생된 지 닷새 후에 다시 이어졌다. 48년 음력 11월 10일 입산자 오달룡의 어머니 고두복과 나이 어린 조카가 속칭 연두막 동산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 할머니는 그 커전부터 보면은 이런 기록 나오는데 보면 나와 있어서 마치 할머니고 작은 어머니는 그건 당당히 어머니와 처라고 해서 이재민 그 뭐 심판을 받았던 모양이라 마침 하도 심판적인 모에서 이 처형당한 거라 마침 그리고 사촌은 그 그때가 그러니까 사촌이 3살, 4살 때인가 그리 될 겁죠. 그 우리 작은 어머니 등이 업어 가지고 같이 이 형을 받은 거라 마침 이 처형당한 날이 그러니까. 11월 음력, 네. 전부 다 음력이다. 예. 음력 11월 9일로 제가 제사를 모시고 있으면 11일 겁죠. 네. 10날 처형당한 겁죠. 처형은 어디서냐면은 이 하도리 면수동과 상도리 사이에 그 모래 이제 저 뭐가 저 해녀 항일 무슨 공을 만들자 임수가. 거기라 마시 그 모래밭 거기서들 많이 처형을 당하라 마시 장소가 거기라 마시
그래서 그 이듬해 그 해는 손도 못 대고 또 다니다가 죽을 까지가 잡히면은 이제 파보니까 사람을 모르다는 거라 마시면 이듬해니까 모래 몇 개 알려주게 해놔거나 또 총수장 또 하고 이제 뭐 고구마 묻는 식으로 묻어버리니까 이제 찾을 때 우리 할머니는 이 신발하고 니빨 박은 거고 이 우리 입산하신 그 작은아버지 그 작은아버지가 일본 그저 뭐라 일제시대 때 군대를 가왔던 말입니다. 그 해군복을 입었더라는 거라 마시게 우리 어머니가 자주 그려놨습니다. 그냥 그걸로 막 범벅대버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다는 거라 마시고 한국등이 막 총 쏴거나 몇 갈라주니까 또 묻어버리고 48년 음력 11월 10일 경찰에 의해 오달룡의 모친과 조카가 희생됐던 속칭 연두막 동산. 이곳은 비단 오달룡의 가족 외에도 4.3 당시 구조업 일대 주민들이 많이 희생됐던 곳이다. 이곳에서 희생된 상도리 주민은 대략 4명. 그중에 입산자 오달존의 어머니 정만수도 손자와 함께 희생됐다. 이거 옛날 이거 연두막 동산행도 오고 견적구령도 오고 하는데 옛날에 그 사선 사건 당시에 뭐 죄가 있어서 죽었는지 없어서 죽었는지 여기 심어다가 그냥 수백 명을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막 이 뭐 그 파해져 있는데 거기다 전부 묻혀보면 한 군데다. 한 군데 전부 묻혀보니까 영장 하나를 끌어내려면 수백 구를 끌어내야 자기 영장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여기 오고 싶은 생각도 없고 돌이킬 생각도 없다 이게. 할머니 뭐 나이도 그때 뭐 지긋했었는데 우리보다 더 나이가 더 뭐 늙어 그냥 허리도 구부러지고 했을 텐데 할머니가 무슨 죄가 있으며 그것도 어린 그 손자는 무슨 죄가 있으며 왜 또 그렇게 했는지도 좀 우리로서는 뭐 좀 알다가도 모를 겁니다. 좀 요즘 닮았으면은 어디 그런 일이 있으며 그렇게 해서 견딜 수도 없는 건데 옛날엔 뭐 무법이다 보니까 힘없는 사람은 뭐 당해야지. 53년 전 수백 구의 억울한 죽음이 쌓여있던 연두막 동산. 하지만 이제 이곳 어디에서도 그때의 피비린내 나는 자취는 찾을 수 없다. 올해 56 오순원에 붙인 오문찬도 48년 음력 11월 14일 이곳에서 처형됐다. 옛날에 그 우리 뭐 할아버지들이 목적업을 했었는데 목적업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다 보니까 소를 잃어먹어가지고 소를 잃어먹어 찾으러 다니는데 이제 그 우리 그 저 뭐 친척분이 아마도 그 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마시 그 그런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저쪽 그 저 뭐 그쪽에 가서 줘놓고 말이지 소 잃어먹었던 해가지고 막 신고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런 그 쪽으로 해가지고 아마도 경찰 그 연행대에 갔던 것 같아요, 마시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하고 저는 세 살다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고 어머니 앞에 들은 얘기고 등에 업혀가지고 어머니하고 뭐 아버지하고 같이 그 뭐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끌려갔던 것 같아요, 마시. 그래가지고 그 뒤 가서 뭐 좀 선한 분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최승결 한 분이 뭐 어린 그 아이 업은 그 부모는 보내려고 해가지고 어머니고 저는 뭐 집으로 들어간 무사히 그 이때까지 사는 것 같고 아버지는 뭐 거기서 아마도 그 사망. 토벌대와 경찰 못지않게 서북청년단의 횡포 또한 심했다. 서북청년단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식량 약탈은 물론 마을의 여자까지 넘보는 등 무자비하게 주민들을 괴롭혔다. 서북 청년단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하루가 멀다 하고 매타작 소리가 이어졌다. 공회당에 마시. 공회당 이제는 어서 집이 시작 그 공회당. 어서 진 뒤에
저 상도는 막 강도 겁니다게 말은해도 처녀들을 심어 오래는 아니 처녀들을 막 곱전 십주게 곱전에 안 심어 가니까니 이제 다 나오려는 난 나 나기나네 딱 열흘이 나네 10월 음력 20일 날라 난 열흘이 난 한 음력으로 동짓들 초이틀 날쯤 될 거다 딱 열흘이다 그냥 이래착 저래착 하면 나가신 뒤 그냥 다 나오려는 난 나간 것 급주게 나가 난 심어가 난 이장으로부터 먼저 두드림 시작하는 걸 그버금 청년대장 그버금 저 불악 반장 또 우리 하르방은 그때 저 반장으로 있었다게 반장으로 있어본 안에 또 경 맞은 급주 이장은 더 맞고 맞어 경호고 우리는 그냥 그걸 우리 여전은 안 두드렸어다 아기나 너멍이난 알아집주게 처녀들은 머리 그 처녀 하나 갔는 뒤에 막 머리 허붙여놓고 예 광일다리 거지행 가고 공하고 막 죽이는 뒤에 우리 하르방은 놈 죽이는 거 반에 손을 그냥 가만히 놓은 대로 놓은 거라 그냥 막 죽이거니 손만 끊어지거니 끊어지래 그냥 장작으로 막 하나 손을 막 무창 그차져도 다른 데는 안 두드려내 살아나고 그 서북청년단들 아 그들이 오란 목리가 되게 많이 부려서 그게 뭐 그 산폭도보다는 더 높은 것 같아요. 그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떤 캐들 하나요? 그 사람들 우리가 예, 성싸고 머리에서 수막을 하는데 그 뭐 오면은 경비 잘한다 못한다 심어놓고 두드림도 하고 그런데 그 군들이 결국은 보니 산에 에, 그 군인들이 올라간 산폭도들을 잡으려간 해는 올라가 본 다음에 떨어진 게 아마 한 여다섯 명 신문양이라 이놈이 밤이 되면 지랄해서 뭐 3분 동안에 덕을 잡아라 돼지를 잡아오라 하면 뭐 어디 3분 동안에 죽이지도 못하니 잡을 수가 있나 이렇게 안 들으면 심하다 그래 사람 패다까 부르고 그지 거예요. 현재 파악된 상도리 입산자로는 오달룡, 오달존 외에도 구좌면 당책을 지냈던 정권수와 오달화가 있다. 정권수와 오달화의 가족 또한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 정권수의 부모는 물론 형제와 조카 6명이 몰살됐고 오달화의 가족도 일가족 6명의 희생이 있었다. 아, 아방 어멍은 예. 저 집에서 돌아가고 왔어. 또 성까지 성도 집에 있을 거라. 아 성은 백에 가구나. 성 큰 성 왔어. 또 그 복음 좁은 성 왔어. 또 그 아래는 권수 아씨 장계도 안 간 거. 장계 안 간 거. 그거는 어디 심어다니 하실 거다. 그냥 우리 가도 안 오난 뭐 집이 가도 안 오난. 가단하고 예, 그 아래는 또 어디 저 물론 아 저것들 다이 괜당아이 그 권수 좋게 가부된 한 여덟 살 난 나이 그냥 죽여비서 왔어. 그거는 일본 군인간 죽어본 아이 사람 아들, 전 찬수 아들. 49년에 접어들어도 희생은 계속됐다. 49년 음력 1월 10일 입산자 오달룡의 처가 친정에 갔다가 연행된 후 희생된 것이다. 우리 숙모님은 친정일 가 계셨던 마이라 마시 친정일 가 있는데 이제 입산자 처라고 해서 잡아단 아들과 처라 해서 이제 처형시켜 버린 겁죠. 어디서? 그건 어디는 모르고다 모르는데 그 영장할 때 제가 어린 기억에 갔다 와서 마신 그래서 그 친정에서 제사를 맡아서 하다가 한 3년 한 5년쯤 하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나이 들고 하니까 제가 제사를 모시 정월 초하을에 마신 음력 1월 9일 그냥 1월 10일 날이죠 들어갔는데 1950년 유교가 발발하면서 상도리에도 예비금 속의 바람에 여파가 있었다. 다른 마을과 다르게 예비금 속의 회오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로 인한 피해자가 있었다.
50년 입산자 오달존의 조카 오대은이 경찰에 연행된 후 지금껏 행방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집을 다 불태우니까 상도 그 리 사무소가 바로 요 옆에 있었어요. 요쪽 옆에 있었는데 우리가 그 리 사무소에 수용이 되어놨어요. 그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있었는데 거기 그때 당시 이제 그 우리 그 사촌도 있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상돌이 사람인데 상돌이 그 경찰관하고 이제 어디 꽁 쏘러 가자고 해서 이제 불러 나간 줄 압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동쪽으로 걸어가는 것까지 봤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내중 이제 와가지고 이튿날이죠. 와가지고 어디 갔냐고 어디다 보냈냐고 와서 그렇게 우리한테 문의하고 했어요. 올해 65인 오창은은 사사함으로 가족 10명을 잃었다. 아수라장에서 겨우 살아난 그는 가족 잃은 슬픔을 추스리지도 못한 채 보육원을 전전하며 힘들게 살아야 했다. 아들과 함께 살아남은 조봉아 할머니도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 있었다. 그땐 이제 저 고스물란 좋게 죽어버려 예를 굽살난 아들 죽어 시어머님 죽어버려 이제 그 조금 시아지방 아들들 이제 6식들 죽어 경화난 이제 하루도 살 생각도 아니고 별걸 이대하장 먹어도 그거 먹을 생각이 안 하고 야갈래 노르지도 아니고 그치로 괴망해네 이제 묵은 내에 이제 저 서울들에부터 간 감옥을 아진 시작하는 뒤태에 이제 정말 10살 날 사이 이제 나오라도 그 죽어 굶어 죽는 말도 거짓말이야 배 막 그냥 간이 붓거나 이만한 몸은 하고 일절 이때 감옥에 앉아도 너무 바빴다 준 사람들 먹으면 먹으려고 해도 나 그 먹었쟁 사라질 게 아니고 아이 먹었쟁 죽지 않는데 근데 다남 순경고라 혼자 빨리 죽여만 도랭 해도 아 이런 떡두시리야 돈만 하면 죽여달라 하니 이런 놈이 세상에 어디시리 하면 그 육지 최순경이여는 다름이 오라는 했다 이젠 돌아단 맡겨내 모르 입산 그리고 무장대의 습격 이어진 경찰의 보복은 마을을 한순간에 어둠으로 만들었다. 마을 사람이 서로 창과 총을 겨누어야 했고 서로 지우지 못한 상처를 남겼다. 53년이 흘렀음에도 그로 인한 생채기는 여전히 가슴 한켠에 남아있다. 죽는 것보다도 못했던 사삼 죽음보다 못했던 생지옥은 91 조봉아 할머니의 한숨과 함께 지금도 살아있다. 제 누나 내 살구정한 몸이 있어서 헌시도 살구정 아니어도 죽어지지 않으면 살았지.